미션을 수행하는 듯한 포즈, 괴상한 댄스, 남발, 와이드 카메라에 포착된 B1A4의 이상 행동. 아마 깨알래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다섯 남자의 떠들썩했던 촬영 현장. 깨풀보다 더 깨알 같은 B1A4의 모습 지금 만나보시죠. 오랜만에 와이드를 찾은 반가운 얼굴 B1A4.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와이드도 반가워요. MNET 와이드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하나 둘 Let's go B1A4. 안녕하세요, B1A4입니다. 데뷔 후 첫 1위를 수상하며 대세돌로 급부상. 이후 광고계까지 섭렵한 B1A4. 네, 오늘 저희가 모자 광고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쫄다니 아주 귀여운 모자들과 함께 열심히 촬영을 하는 분인데요. B1A4만큼이나 귀엽고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함께한 촬영. 덕분에 자연스러운 포즈와 깜찍한 표정을 마음껏 선보였는데요. 모자와 이 옷들과 이 캐릭터들과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자 하면 또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공찬이죠. 네. 바로 공찬이죠. 네. 에이, 신우 씨 짓궂다. 뭔가 이렇게 나한테 오다가 이상하시지 얼마나니? 네. 사실 모자 패션하면 바로 순대 특별한 코디법 있을까요? 그런 비법이라기보다는 제 아기 때 손님 보면 다 모자 쓰고 있을 정도로 모자를 너무 오래 썼기 때문에 이 조상 자체가 모자에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써도 이렇게 써져요. 근데 조상이 모자랑 이렇게 맞춘 게 여기까지는 작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커져. 맞아요. 어떻게 네. 두상이 삐뚤어진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그건 아닌데 모자 걸쳐지는 날씨. 라인. 아 그렇네. 여기 흥이 났네. 흥이 났어. 인터뷰는 물론 촬영 도중에도 멈추지 않는 그들의 폭풍 장난. 영락 없는 어린 아이들이 따로 없는데요. 와이드를 향한 게 팬서비스로 입자는 착한 다섯 남자. 네, 좋아요. 네. 좋네요. 여름에, 한여름에 이렇게 두꺼운 걸 껴입으려 하니까 덥네요. 하지만 기분이 좋아요. 여름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의상에 힘들어하는 B1A4를 위해 와이드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 와! B1A4의 무더위를 싹 가시게 할 시원한 인터뷰 낚시 토크 시간. 먼저 산재 씨와 바로 씨가 도전에 나섰는데요. 야 이거 어렵다. 야, 이런 낚시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야. 기다림의 미학을 실천하며 차분히 기다리던 그때. 됐다. 4번입니다. 솔직히 고백. 나 이럴 때 인기 실감한다. 지방을 행사를 가는데 지방을 가다 보면은 길을 멀다 보니까 휴게소에 들르잖아요. 휴게소에 들렀는데 나이가 좀 지긋하지. 어머님께서 안경테가 바뀌었다면서. 진짜로요? 안경. 저도 원래는 모자를 쓰고 다녀야 좀 알아보시는데 이제는 모자 안 쓰고 다녀도 알아보시더라고요. 모자 안 쓰고 다녀도 된다. 근데 와, 저녁 와, 귀신이다. 아이 그거가 여름이라서 남양 특집으로. 우와 진짜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 제일 어려운 건데 이거. 네, 상어. 붕어 제일 어려운 건데. 상어 잡을 거야. 나도 하고 싶어. 6번입니다. 연기될 B1A4,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엄마 차거든. 최근 드라마, 뮤지컬, 시트콤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며 진정한 연기돌로 거듭난 B1A4. 뭔가 사랑에 빠진 그런 남자의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왜냐면은 진영이 형이 이제 우아한 여를 제가 모니터 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아 뭔가 뭐가요? 장면을 굳이 꼽자면 네. 아니 왜냐면은 뭐야! 나 그냥 좋았어요. 너무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서. 내가 왠지 네. 알아. 왜냐면 형들이가 형제중감에 또 뮤지컬 하는데 뽀뽀씬이 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근데 뽀뽀씬이 상대 남자 배우인 거라서. 산들씨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 칼을 가는 그런 아들의 역할. 대장장이? 부모의 원수를 갚으러 가는 그 칼을 진짜 가는 거야. 실제로. 장난치지 말고 말인데. 약간 좀 액션씬이 있는. 굳이 액션 없더라도 이렇게 칼 가는 것만으로 좋아요. 그럼 대장장이 맞는 거야.
씨의 다음 차기작 대장장이 가나요? 준비 시작. 여기서 잠깐 마지막 인사를 건 비어네이퍼의 자존심 대결. 오셨다! 오셨다! 됐다! 오늘은 약간 나름 오늘이 보여. 손을 알았어! 달인! 달인! 손맛이 달인! 손맛이 달인! 진짜 빨라. 한여름의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린 상큼발랄 다섯 남자 비어네이퍼와의 즐거웠던 시간, 다음에도 또 데이트해줄 거죠? MNET 마이드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비어네이퍼였습니다. 하나 둘 Let's Fly the Rainbow.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마무리 해야겠네. 더워.